어느덧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등장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흑표 전차는 높은 기량과 성능, 내구도를 세계적으로 검증받아 3.5세대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탱크입니다. 그 우수성으로 인해서 폴란드에 무려 1,000대를 수출했고 8월 즈음에 방한할 예정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은 폴란드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유럽 국가 수출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이번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의 목적 중에 새로운 무기 수입에 관한 목적이 있으며 곧 개발될 전차인 K3에도 많은 세계인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지상군 화력의 중심이자 대표 전력인 K2 흑표 전차의 후속 모델인 K3 전차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미 K2 전차는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전차이며 그렇기에 K2 전차의 후속 모델인 K3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K2 전차의 개발사인 현대로템은 2030년까지 출시를 목표한다고 발표했지만 더 이른 시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3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로템의 개발 단계는 최종 설계를 위해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미 K3의 모형은 물론 청사진 역시 함께 공개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로템이 공개한 청사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인 건 외형이 스텔스 도료로 덮여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K2 전차와는 다르게 스텔스 기능을 강화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으므로 방어적인 성능을 더 강화했으며 장갑의 재질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차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갑인데요. 만약 무거우면 방어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기동력이 현저히 낮아지며 그로 인해서 빠른 전장 투입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것만을 사용하자니 방어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세대 전차의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도 가벼워야 되며 그런 소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세라믹입니다. 그 외에 주포의 성능도 강화되었는데 기존 120mm 포에서 더 커진 130mm 활강포로 변경되었습니다. 활강포란 포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뜻하며 이렇게 주포가 더 커졌다는 것은 파괴력 역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전에 비해서 관통력이 50%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한국구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화학추진제에 전기에너지를 더해진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로 설계가 변경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도 탑재됩니다. 이로써 K3는 레이저건과 함께 다목적 미사일 같은 무인 포탑 형태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외에도 K3는 소형 전술 드론 역시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형 드론으로 인해 전차의 최대 약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찰과 대공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형 전차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 역시 채택되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란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능동 방어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차를 움직이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력 계통으로 수소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차는 기본적으로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이것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궤도는 이미 레드백 장갑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무 소재가 채택될 확률이 높은데요. 고무 궤도는 기존과 대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스텔스 기능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K3가 제작된다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세계 전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개된 K3 전차의 능력은 K2 흑표 전차를 능가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레이저 무기 등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이 투입되며 대규모적인 자동화 기능과 조종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서 원거리로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했기에 연료적인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초저소음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의 K3 전차의 스펙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알려졌으며 폴란드 역시 K3의 개발에 대해 큰 흥미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유럽 국가들 역시 폴란드의 한국 무기 수입을 보고 한국의 방위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장갑차와 무기에 대해 해외의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장갑차와 무기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대표단은 한국을 방문해서 한화 디펜스, 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의 방산업체를 견학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들은 매우 우수했고 방문 기간 동안 폴란드와 한국 관리들은 무기 수출 및 무기 개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흑표는 서양의 대부분 주력 전차보다 값이 훨씬 싸. 현재 최신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보다 훨씬 저렴하더군. 근데 2013년에 막 양산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주력 전차보다 비쌌지. 기본 모델은 매우 저렴한데 평균 이상의 매우 값이 비싼 시스템이 설치가 되더군. 북한이 T-54 전차로 침공하면 저 전차들로 맞서게 되겠군. 근데 북한에는 제대로 된 육군은 있어? 있다 해도 매우 약할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알기로는 북한은 가장 큰 잠수함 함대가 있다고 하더군.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다는 건 참고해. 한국은 무기 광고를 참 잘하는 것 같단 말이야. 사실 한국 정부보다는 서양 언론들이 전차에 완전 미쳐하니까. 유럽 쪽 언론 보면 K2 가지고 가장 진보된 전차니 가장 비싸니 하는 내용이 많아.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실이니까 그렇게 광고하는 거야. K2는 비싸지 않지만 중국의 전차를 능가하지.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독일은 인건비나 부품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야. 난 가격에 따라 성능이 차이가 난다고 한 게 아니라고 봐. 그리고 저 전차들의 가격은 단순히 인건비나 부품 가격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개발비, 특허, 추가 기능, 운영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한 거지. K2는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차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다음 모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다음 세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한국은 확실히 군수사업 쪽에는 뛰어난 것 같네. K2를 북한 탱크와 비교하는 자체가 모욕이지. 북쪽은 판자로 만드는 것 같던데. 독일이나 한국은 국가 특성에 맞게 그 추운 나라에도 수출할 텐데. 이제 독일은 힘든 경쟁 상대를 만나겠군. 난 프랑스의 르클레르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만 유럽에서 비싼 것일지도 모르겠네. K2 탱크 멋지네. 체코도 K2 구매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다 관심 있다고 하더라고. 라이선스 생산 생각하고 있나 봐. K2 흑표 다음 모델은 K3 슈퍼표범인가. 요즘 K2나 K9과 관련된 게시물이 종종 보이네. 뭔가 다른 전차와 다른 특징이 있는 건가? 아니면 새로 개발되었거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K9 가지고 있어서 지금 K2와 레오파드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더군. 그리고 요즘 동유럽 쪽에서도 전차 주문 많이 하는 상황이야. 근데 무기는 누가 사느냐? 생산자는 얼마에 팔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핀란드가 초저가로 F-35만 구입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K3는 챌린저는 이 라인업에 확실히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K3의 시대가 들어설 것 같군. 왜냐하면 레오파드는 퇴역하기 때문이지. 왜 레오파드가 퇴역한다는 거죠? 최고의 전차 아닌가요? 레오파드2의 업그레이드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부품 제조사 측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오파드의 탄약적 제공가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승무원 생존율도 낮고 10배나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또 독일 방위산업은 현재 어떤 전차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헝가리는 2, 3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들이 주문하고 지불한 레오파드2, A7 플러스 전차를 한 대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주문량이 많이 밀려 있고
한국은 적당한 주문량과 빠른 생산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각광받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